자, 저희보다 훨씬 관리가 잘 되고 계신 우리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네. 염승환 이사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아, 아침 저녁으로 고생 많습니다. 그러니까 네. 너무 고생 많으세요. 어떻게. 어제 내가 저 염이사하고 다른 방송에서 네. 뭐 다 아시냐 꾼 그 역할하고 네. 내가 직접 이렇게 모시고 여기까지 와서 아 진짜 이 정도면 거의 그냥 우리 저 직원 아닙니까? 아침 저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오시고 네 저희가 잘 좀 해드려야 됩니다. 그럼, 모시고 나잖아. 네. 자 우리 염승환 이사님과 함께 오늘. 우리장 개장 상황을 좀 봐야 되는데 시간이 뭐 한 4분 정도 남았으니까요. 네. 뭐 간략하게만 좀 뭐 짚고 장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예. 하겠습니다. 예. 일단 뭐 자료 중에 그게 있더라고요. 그 요새 그 중국 규제 때문에 엔터주가 좀 빠졌잖아요. 중국 비자? 네. 규제. 규제. 예. 예. 그래서 이제 미래세 증권의 박정우 애널리스트가 오늘 자료가 나왔는데 중국 규제 너무 무서워하지 말자. 그런 좀 내용이고 올해 뭐 연초 이후에 주요 4개사 시가총액이 한 77%나 급증을 했어요. 사실 많이 오른 건 사실인데 고점 대비해서는 하이브도 11% 지금 최근에 빠졌고 JYP, SM도 거의 10% 가까이 빠졌거든요. 네. 그 이후로는 이제 그 중국의 규제 이슈를 좀 들고 있는 것 같고 어제도 이게 기사들 보니까 뭐 중국에서 우리나라 주요 그 아티스트들 뭐 팬클럽 그 계정을 뭐 이렇게 중지시켰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기사를 찾아보니까. 네네네. 그래서 중국에서 굉장히 좀 강도 높은 규제가 좀 나오고 있는데. 아, 중국에 또 뭐 예쁜 남자들 다 활동 못 하겠는데요. 좀 이쁘장이 생긴 남자들 있잖아요. 네. 활동 중지. 사진을 보긴 봤어요, 저도. 그러니까 그러면 시진핑 닮아야 되는 거예요? 약간 뭐 시진핑 스타일? 그 남자다운 거 있죠. 네, 시진핑까지는 몰라도 하여튼 그 막 예쁘게 꾸미고 뭐 화장하고 이런 애들 다 활동 중지. 네. 아이, 뭐야 이게 현대판 분석행위도 아니고 네. 아이, 생긴 걸 어떻게 그럼 바꾸나 이런 아유, 수염도 네. 좀 기르고 해야 돼요. 답답하다. 자,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좀 이제 리스크들이 좀 불거지고 있는데 다만 이제 엔터사 비즈니스 모델 영향은 제한적으로 합니다. 중국 음반 같은 경우도 사사 매출액의 0.6에서 2%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사드 때문에 사실 활동도 거의 못 하고 있거든요. 중국 쪽에. 그래서 물론 이제 앞으로의 좀 그 중국에 진출해서 돈 벌 수 있다는 게 좀 늦어질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상황에서 현재까지 봤을 때는 뭐 중국의 앞으로의 좋아지는 것들이 주가에 반영된 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크게 염려하지 말자 이런 내용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간판 라인업들이 좀 이제 복귀를 한대요. 뭐 9월 달에는 NCT도 좀 복귀를 하고 10월에는 트와이스, 뭐 블랙핑크 이런 이제 그룹들이 속속 복귀를 하기 때문에 블랙핑크 또 나옵니까? 예, 10월에 나온다고 하네요. 네네. 그래서 좀 기대감을 여전히 가져보자. 중국 이슈보다는 그런 내용이니까 최근에 좀 빠졌기 때문에 네. 한번 좀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야, 우리 마블리가 대박 났다. 마블리. 마블리가 뭐예요? 마블리? 마동석. 마동석이요? 잘 통하지 않겠어? 중국에서? 엄청 러브콜 받을 거야. 그런 스타일을 좋아한다는 거 아니야? 마블리 아니면 정응채 어때? 정응채. 어? 정응채 씨. 정응채? 예전에 임꺽정도 나오셨던. 아, 근데 그분은 이제 뭐 활동 거의 안 했으니까. 아, 마동석으로 갑니까? 네. 마동석 ETF 하나 좀 출시. 마동석 소스 어디냐? 네. 자 이제 장 보러 가야 되겠네요. 네. 현재 이제 지수는 오늘 강보합 정도 시작은 일단 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피가 1포인트 정도 오를 것 같고요. 코스닥도 비슷합니다. 플러스 1포인트 정도. 다만 이제 호가는 나오는데 그 삼성전자는 일단 하락 출발을 좀 했고요. 77,100원 이제 소폭 하락했고 카카오가 조금 0.3% 정도. LG화학이 어제 좀 5,000원 급등이 나왔는데 오늘도 1% 가까이 좀 추가로 상승이 좀 나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시총 상위 10개 기업 보면 거의 대부분이 그냥 약보합 정도에서 출발해서 뭐 그렇게 큰 특징은 없고요. 오늘 일단 출발이 좀 그래도 양호한 기업은 금호석유입니다. 어제도 사실 이제 윤재성 애널리스트가 금호석유에 대한 이제 긍정적인 보고서를 내줬는데 오늘도 일단 2% 가까이 좀 추가 상승하고 있고 하나솔루션도 지금 어제 태양광에서 OCI가 좀 많이 올랐는데 하나솔루션도 이제 후발주자로 오늘 좀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2.7% 정도 좀 상승하고 있고 현대제철 오늘 한 증권사에서 이게 그 철강업종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인 보고서가 하나 나왔더라고요. 뭐 동국제한 같은 게 목표주가 좀 올리면서 현대제철이 한 2% 정도 주가가 좀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이 좀 올라가고 대부분 이제 여기 속한 기업들은 좀 경기 민감해요.
예, 기업들이 좀 강한 것 같고 네. 빠지는 기업은 오늘 그 크래프톤이 오늘도 좀 추가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1.8% 정도. 뭐 이제 보호해수 그거 예, 그 영향인가 봐요. 그러니까 물량 부담이 좀 계속 있는 것 같아요. 카뱅도 좀 약하고. 근데 사실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앞으로도 또 그러니까 예. 한 달, 세 달, 6개월 예. 계속 되잖아. 예. 사실 그 예전에 하이브도 그랬어요. 하이브도 이제 그런 이슈 근데 결국 딛고 올라가긴 했는데 네. 어쨌든 이제 단기적으로는 좀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 같고요. 오늘은 좀 보험주들이 좀 일부 빠지는 것 같고요. 삼성화재, DB손해보험 요 기업들이 좀 1% 가까이 좀 빠지고 다른 기업들은 대부분 뭐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냥 보합권 정도 내에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오늘 한샘이 그 LG하우시스가 한샘 인수전에 뭐 뛰어들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LX인가요? LX. 아, LX하우시스. LX죠. 네, LX하우시스. 분사했으니까. 예. 네. 그게 이제 사모펀드 쪽으로 이제 지분 출자해 가지고 한샘을 인수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한샘이 주가가 5% 급등했고 롯데정밀학이 오늘 한 4% 정도 급등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 오늘 대신증권에 그 예전에 나오셨던 한상원 애널리스트가 네. 오늘 목표 주가를 12만 원으로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네. 목표 주가 상향 영향으로 오늘 아침에 출발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200 종목 중에서는 진원생명과학이 오늘은 좀 다시 좀 빠지면서 한 3% 정도 하락세 보이는 거. 어제 좀 급등했었잖아요 아침에. 근데 오늘은 다시 좀 밀리면서 가장 좀 낙폭은 큰 것 같습니다. 그게 좀 특징적이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그 첨보가 한 2% 정도 오르고 있고요. 펄어비스가 1.6%, 아프리카 TV가 1%. 대부분 보면 이제 게임주들이 괜찮은 것 같아요. 코스닥에 대부 시스터즈가 한 4%. 그래서 게임 업종 좋고 대부? 예, 대부 시스터즈 쿠키런 킹덤이라고. 아, 쿠키런. 아, 그때 네. 끝내줬지. 아. 그 텐베거 10배짜리 기업 나왔. 그럼 아, 그래요. 네. 아, 난 뭐 대부 시스터즈라고 뭐 이게 돈 빌려 주는 데. 대부. 대부가 악마 아닌 거야? 부부. 대비라 대부. 아, 대부. 네. 그리고 오늘 RFHAIC가 오늘 RF? 예. 왜요? 오늘 아니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아, 그래요? 5G 어제 좀 좋아서 아. 오늘도 약간 어제 얼마로 끝났나? KMW는? 어제 한 6%인가 4만 한 5천 원 가까이 갔죠. 네. 오늘은 좀 빠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0.7%. 이틀 이상 오를 수는 없어요. 네. 하루면 됐어요 저도. 네. 그래서 5G 통신 장비도 약간 좀 그 업종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이거 보시고 빠지는 기업들도 그렇게 큰 특징은 없습니다. 뭐 하나 머티리얼즈, 덕산 네오룩스. 원익 IPS, 뭐 IT 업종이 좀 일부 네. 좀 하락하고 있다. 네네네.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래서 현재 코스피는 마이너스 5포인트 정도 좀 약간 시총 상위 기업들 현재 좀 삼성전자 좀 밀리는 것 같아요. 마이너스 한 1%까지 좀 밀리면서 네네. 마이너스 5포인트까지 밀렸고 코스닥은 강보합입니다. 플러스 0.8포인트 정도 좀 상승을 하고 있다. 그래서 코스피와 코스닥은 조금 다르게 네. 움직이는데 오늘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좀 밀리고 있거든요. 삼성전자 밀려요? 1% 정도 밀리면서 아. 지금 현재 수급 상황은 외국인들이 223억 정도 팔고 네. 기관이 217억 팔고 개인이 439억을 사고 있는데 일단 오늘은 외국인들이 어제까지는 삼성전자 샀는데 현재 좀 파는 것 같아요. 외인 기관이 동반해서 지금 전기전자 업종을 좀 주력으로 해서 매도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좀 사고 있는 쪽이 외국인들이 의약품하고 철강 금속 쪽 있죠. 그래서 아까 뭐 현대제철도 잠깐 말씀드린 대로 철강주에 대해서는 좀 좋게 보는 것 같고 네네. 그다음에 의약품 쪽에서 오늘 SK바이오사이언스가 어제는 급락했는데 오늘 올라가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걸 보면 그 SK바이오사이언스는 좀 매수가 들어오고 네네. 나머지 기업에 대해서는 좀 외인들이 보수적으로 보고 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제약주는 괜찮고 네. 다른 색 그러니까 제약 철강 괜찮고 나머지는 좀 부진한. 예. 근데 삼성전자가 좀 약해서 오늘 코스피는 조금 그 하락 압력을 좀 받는 그런 모습이 좀 일단 오전장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업종으로 이제 섹터 쪽으로 보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철강주가 강하다 보니까 오늘 그 알루미늄 관련주가 알루미늄 오늘도 되게 셉니다. 네네. 조일 알루미늄, 삼화 알루미늄이 각각 10% 이상 주가 좀 급등했고요. 요새 2차 전지 소재 업종 내에서 이 알루미늄 박 관련주들이 굉장히 좀 센 모습이 오늘도 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철강 주요 기업들이 오늘 다 세고요. 현대제철, 동국제약, 포스코 3사가 다 2% 네. 이상 다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기능식품 관련주도 오늘은 조금 올라가고요. 이제 네. 아까 한샘 영향으로 오늘 그 건자재 리모델링 이쪽 섹터도 주가 흐름이 LS 하우시스도 같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예, LS 하우시스 예, 한샘하고 같이 반등하고 그리고 오늘 2차전지 섹터 쪽에서 삼성 SDI가 5.5% LG화학도 지금 이틀째 지금 오르면서 1.4% 분위기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석유화학 기업들도 뭐 금호석유, 롯데정밀화, 하나솔루션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결국 보면 경기에 좀 연관되는 기업들이 다 강해요. 석유화학, 철강, 이쪽 소재 섹터 이쪽이 다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 반대로 오늘 좀 아쉬운 게 삼성전자가 좀 힘이 없습니다. 삼성전자가 네. 반도체 대표주들 하이닉스가 한 1%, 삼성전자가 1.1% 조금 산다 했더니 또 파는 모양이구나. 네, 오늘 오전에 많이 파는 건 아닌데 일단 외인 기관이 동시에 팔고 있어요. 그 얘기를 하지 말아야 되겠어. 네. 아니, 건설 어때요? 건설. 건설 업종도 잠시만요. 오늘 건설주도 약간 뭐 분위기는 괜찮아요. 근데 강보합 정도입니다. 아, 강보합이라 뭐 크게 오르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아, 아니 보통 이제 뭐 무슨 막 인테리어 업종 오르고 그러면 건설도 같이 가는 거 뭐 이런 거. 근데 아니에요? 오늘 그 인테리어 오른 거는 한샘 때문에. 아, 그게 네. M&A 때문에 오른 거라. 개별 이슈라서 크게 다른 쪽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폴더블폰 관련주도 폴더블. 오늘은 좀 빠지고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하인테크닉스가 한 3.7%. 네. 근데 KH바텍은 그 교환사채 발행을 한 것 같더라고요. 오늘 전자공시가 나왔는데 예, 그래서 자사주를 100만 주 정도를 처분을 하고 지분 투자를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 그건 교환사채라고 그래요? 네, 자기 자식을 이제 교환하는 거죠. 아, 전환사채랑 또 다른? 네. 그래서 전환은 이제 신주 발행을 하면서 전환을 네. 하는 거고 네. 교환은 이제 뭐 자사주를 비롯한 원래 있는 그 주식을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매각의 효과가 있고 그 전환사채는 증자의 효과가 있죠. 네, 맞아요. 그럼 교환사채는 그냥 주식 팔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주식을 넘겨주면서 그 돈 받는 거 아니에요? 돈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주식 팔면 되지 뭘 교환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네. 거죠. 아, 지금 당장 채권인데. 채권인데 아, 여기다가 네네네. 교환권을 붙여주는 거야. 네. 아. 그러면 이제 저 발행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야 교환권도 줬으니까 이자 이거 없게 해. 아마 이자 없을 거야 거의. 네, 무이자야. 무이자야. 네, 무이자. 그지 교환권을 프리미엄 주니까 네네네. 너 이거 있잖아. 이거 이자 빵이야. 뭐 이렇게 하는 조달 금리를 낮추는 아, 효과가 있고. 그게 이제 교환 사채. 네, 교환 사채는 많이들 발행하는 게 저 예전에 그 카카오도 한번 했었고요. 네. 제가 기억나는 게 카카오가 35만 원일 때 교환 사채를 동남아의 무슨 회사였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가격이 교환 사채 이제 전환을 할 거 아니에요. 나중에 주식으로 그때 가격이 40만 원대 후반이었어요. 근데 진짜 이제 지금 치환을 하면 이미 그 가격 넘겨버렸죠. 사실 이제 액면분할 했으니까. 네네. 포스코도 얼마 전에 교환사채 발행했고. 그래서 그 교환사채 발행한 기업은 주가가 어떻습니까? 빠집니까? 처음에 다 빠져요. 현재 오늘. 오늘이 오늘 올라요. 네. 오늘 오르고 있습니다. 그, 폴더블? 네. 폴더블. 어, 그래요? 아, KH바텍이요. KH바텍? 네. 오늘은 오르고 있는데 근데 통상적으로 제가 이렇게 카카오나 포스코를 봤을 때는 네. 두 기업 다 교환사채 처음 발행했을 때는 둘 다 빠졌었어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건 결국 다 올라가더라고요. 올라가요. 추세적으로는. 그러니까 결국엔 단기로는 좀 빠지긴 하는데 네. 이게 꼭 공식이라는 건 아닌데 교환사채 자체는 크게 뭐 주가에 부담스러운 뭐 부분은 아니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오늘 폴더블폰 관련주는 KH바텍은 좀 버텨주지만 다른 섹터들은 좀 대부분 밀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좀 빠지다 보니까 뭐 이런 스마트폰 부품이나 관련 밸류체인들이 좀 약간 힘이 좀 빠지는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다시 또 리포트들 보면서 뭐 장 한번 다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그 엔터주 아까 좀 말씀드렸고 그 삼성증권의 이문영 이제 자동차 애널리스트가 자료가 하나 나왔는데 칩 부족 이제 중요한 건 세상의 변화다라는 이제 자료인데 현대차 그룹에 대해서는 좀 되게 낙관적으로 앞으로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기차 시장에서 탑3로 좀 도약하지 않을까. 현대차가? 네. 그래서 지금 3위 자리를 두고 중국의 BYD랑 GM과 치열한 경쟁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현대차가 3위? 3위 자리를 두고 테슬라 1등이고 테슬라. 네. 그다음 2위가 뭐 BYD 폭스바겐 아 폭스바겐이에요? 폭스바겐 2등 폭스바겐이 지금 유럽에서는 가장 잘하니까 그럼 이제 3등을 두고 이제 BYD, GM, BYD 네, GM, 현대차가 네, 현대차가 좀 이제 자웅을 거르지 않을까 이렇게 3등은 예상. 못 참지 네.
갑자기요? 아, 2등 가야, 1등 가야죠. 3등 못 참지. 아, 3등은 안 되죠. 네. 자, 그래서 현대차 기아가 사실 이제 원래 내연기관 차에서는 조금 떨어져 있잖아요. 그 밑이잖아요, 훨씬. 그리고 우리 앞에 항상 일본이 가장 선두에 있었고. 근데 이제 여기도 나와 있는데 일본 3사가 잘못된 전략을 썼대요. 그러니까 하이브리드로 너무 고집을 했고 전고체 전지에 너무 집착을 한 거죠. 이번에 도쿄올림픽에도 원래 전고체 배터리 탑재한 자동차 도요타가 내놓는다고 했는데 못 내놨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좀 쉽진 않은 건데 이거에 너무 집착하면서 좀 실기한 거 아니냐 이런 내용이고 그래서 일단 나오긴 합니다. 올해 4분기에 중국의 도요타 첫 번째 순수 전기차 BZ4X라는 모델이 나오긴 한데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출시하는 도요타의 첫 번째 완전 전기차. 네. 순수 네. 전기차. 하이브리드 말고. 네네. 네. 그리고 2022년에는 유럽에서 나올 예정인데, 근데 저 도요타의 전략은 여전히 25년까지는 하이브리드하고. 근데 그게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정프로가 하이브리드 몰고 있거든. 그죠? 네. 아. 나보고 극찬을 하는 거야. 뭐 출발할 때만 있죠. 그러면 뭐 전기차라 이거야. 그러니까 도요타의 도요타 아키오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에서는 이게 이렇게 좋은데 뭔 전기차냐. 바보 같은 얘기지. 세상이 바뀌는 거 뭘 이렇게 혼자 저항을 하나? 그게 경영자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잘 되니까 그럼. 놓칠 수 없나 봐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이브리드가. 아, 그리고 도요타는 그리고 또 전고체 쪽으로 완전히 좀 방향을 승부를 거는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좀 생각보다 좀 빨리 안 되니까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25년까지는 어쨌든 하이브리드 판매 위주로 계속 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전기차 나오긴 하는데 네. 그리고 이제 현대차가 중국에서 부진한 건 다들 아실 거예요. 삼성이 중국에서 점유율이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현대도 비슷한데 이게 이제 더 이상 악재는 아니다. 왜냐하면 전기차 시장이 지금 중국이 엄청 커지는데 중국 시장에서 글로벌 완성차도 지금 밀린대요. 중국 브랜드들한테. 워낙 중국 브랜드들이 전기차를 밀고 나가니까. 그러니까 현대차 입장에서는 이게 뭐 어차피 내연기관에서 안 된 거 중국에서 별로 잃을 게 없다는 거죠. 근데 다른 완성차들은 전기차가 만약에 중국에서 안 되면 잃을 게 좀 많다는 거죠. 내연기관의 비중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중국 전기차 판매 부진이 뭐 현대차 입장에서는 뭐 큰 리스크 요인은 아닌데 다른 완성차한테는 좀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다. 네. 이런 내용이고 현대차가 이제 세 개 모델하고 기아가 한 개 모델이 출시가 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뭐 GV60이나 뭐 이런 것들도 언론상에 좀 많이 나왔는데 생산량도 아이오닉5가 6월 이후로 7, 8천 대 정도 생산 중인데 8월 글로벌 생산 대수가 낮아졌는데도 현대 기아차는 전월과 동일하대요. 생산 대수가 전기차 쪽은 줄질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연기관을 줄 수 있어도. 그래서 8월 달 현재 전기차 판매 비중은 현대가 5.5, 기아가 6.3%라서 네. 나쁘진 않다. 그래서 좀 리레이팅 한번 좀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2035년까지는 뭐 80% 이상 한다니까. 네. 맞습니다. 전기차 수소차를. 예. 근데 그보다 더 빨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뭐 지금 굉장히 뭐 목표가 타이트할 수도 있지만 예. 지금 바뀌는 분위기 같은 걸 보면 예. 어쩌면 더 빨라질 수도 있겠다 생각도 좀 듭니다. 그게 제일 문제가 저 제 생각에 인프라 같아요. 인프라만 좀 빨리 깔리면 좀 전기차 인프라 그 충전기 같은 거죠. 제일 불편한 게 충전소잖아요. 충전소 사실. 요즘 시장 많아지긴 많아졌던데 네, 그것만 많이 깔려주면 더 빨라지겠죠 사실은. 네. 그건 뭐 법제화해서 법으로 하고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증권의 김용구 애널리스트가 이제 주식형 펀드 이제 자금 동향 좀 적어줬는데 네. 일단 글로벌 주식형 펀드로는 선진 시장에 148억 달러 정도 들어왔고 신흥 시장에는 43.5억 달러 정도 들어와서 계속 유입은 되고 있는데 북미 시장에 대부분 들어갔고요. 선진국은 유럽에서는 자금이 빠져나갔대요. 그러니까 그게 특징적이고 신흥국 주식형 펀드는 이제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시장과 글로벌 신흥국에 투자하는 펀드의 자금이 유입이 되고 있어서 20주 만에 최대 규모로 자금이 들어왔대요. 그래서 일단 신흥국 쪽에는 계속 외국인들 자금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펀드 쪽으로 주식형 펀드로는 일단 8월 23일부터 27일까지 데이터인데 일주일 동안 네. 거의 7천억 정도 주식형으로는 들어왔다. 근데 확실히 그 외국인 수급을 전문적으로 보시는 분들 얘기가 많네. 유명한 네, 의원도 지지난주 금요일날 장 진짜 안 좋았을 네. 때 내가 그때 네, 네, 고속도로에서 그 들었거든. 그때 딱 얘기했고 네. 그다음에 조익재 전무가 또 지난주에 이쪽으로 들어오는데요 돈이 네, 그런 얘기했잖아요. 네. 그 돈들을 지금 최근에 집행을 한 것 같아요. 네, 국내 증시.
자, 그리고 삼성증권의 서정현, 김영경 애널리스트가 이제 적어준 자료인데 좀 리오프닝에 초점 맞춰보자라는 이제 내용인데요. ISM 제조업 지수가 저번 지난주에 발표가 됐는데 이제 거기서 좀 주목할 게 신규 주문하고 생산 지수 재고가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걸 봤을 때 공급 병목 현상이 좀 이제 개선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이제 물가는 어떻게 보면은 좀 계속 올라가는 상태에서 이제 경기가 침체되는 그걸 나타내는 거잖아요. 이게 좀 해소되지 않을까 이런 내용인 것 같고 그래서 이 매크로 그러니까 경제 환경이 개선되는 최근에 좀 배경에는 리오프닝 효과가 좀 자리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예상을 해주셨고 글로벌 공급망이 정상화는 결국 우리나라 기업들의 수출이 늘어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래서 좋게 보고 있는 네.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요새 경기 민감주 실제로 강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네. 국내 경기 민감 수출주에 다시 이제 관심을 가져보자. 철강, 화학, 조선, 건설 그게 대상이고 네. 특히 우리나라도 이제 서비스 업종이 좀 그동안 부진했는데 위드 코로나 또 가게 된다면 그쪽 이제 뭐 여행, 항공, 뭐 유통 이런 쪽도 좋아질 수 있으니까 리오프닝 관련주도 계속 주목을 해보자. 라는 네.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일정 말씀 아까 말씀 안 드렸는데 뭐 다들 아시겠지만 오늘 하이드로젠 웨이브 현대차 이제 그 이벤트가 좀 열리게 되고 독일에서는 이제 오토시 열리고 있고요. 현대중공업이 이제 오늘부터 내일까지 공모주 청약을 근데 그거는 설명 좀 해 주세요. 이제 계열사에 한국조선 해양이 있잖아요. 네. 근데 어떤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최대 주주가 한국조선해양이고 네. 한국조선해양이 100% 갖고 있어요 원래. 아 현대중공업을 네, 100% 물적 분할해 가지고 자회사인데 네. 그거를 이제 이번에 상장시켜서 아마 한국조선해양이 신주를 발행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로 이제 공모주 청약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한국조선해양이 현대중공업을 70% 가져가게 돼요. 그 30%는 이제 나머지 이제. 공모주 청약 받는 거예요. 네. 근데 기관들 수요 예측이 꽤 뭐 흥행했더라고요. 네. 공모가도 최상단에 결정됐고 그러니까. 시총이 5조. 네. 한 증권사에서 목표가 9만 원 제시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네. 일단 수요 예측이 성공하면 대부분 공모주 청약도 흥행하니까 네. 그게 또 흥행하면 또 보통 또 그러니까. 시초가도 좋아서 일단 홍행은 좀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지죠. 오늘 내일이죠? 오늘 네, 내일. 오늘하고 내일까지. 1인 1계좌만 된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여기저기 막 하실 필요 없으시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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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오늘 중국의 8월 수출입 동향이 아마 오전에 발표될 텐데 요거 발표되고 나서 아마 증시가 조금 변동성은 좀 일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네.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그 SK증권에서 윤혁진 김도현 애널리스트가 적어준 자료인데 네. 요새 SK 그 증권에서 그 이효석 팀장님이 ESG 자료를 되게 많이 쓰시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료들이 매일 나오니까 참고하시면 되겠는데 요새 그 배터리 재활용 얘기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거 관련된 간단한 내용인데 뭐 배터리를 어쨌든 이제 핵심 소재를 추출해서 재활용하거나 사용 후 용량이 감소한 배터리를 재사용하거나 이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배터리 재사용의 경우에는 초기 용량 대비해서 70%까지 떨어진 후에 그걸 사용하는데 주로 그 ESS 있잖아요. 대용량 저장 장치. 네. 뭐 태양광이나 이런 풍력, 발전 등에 재사용하는 방식이고 재활용이 아마 커질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리튬 아니면 뭐 니켈, 망간, 코발트 같은 거 다 추출해 가지고 네. 재사용하는 방식인데 근데 이게 문제가 이거를 회수하면서 재사용할 때 화학약품하고 폐수가 너무 많이 들어가나 봐요. 아. 그래서 요게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생산 공정을 좀 개선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요게 좀 가장 걸림돌인 것 같아서 시간은 좀 걸리긴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2025년부터 이제 좀 본격적으로 아마 이 시장이 좀 커지지 않을까. 왜냐면 아직은 배터리가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이 시장은 커질 가능성이 높은 게 그걸 재활용하면 굉장히 돈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커지는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좀 이런 트렌드가 있다는 걸 생각하시면서 좀 한번 이 업종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관련된 기업은 그 보고서에 있긴 있어요. 우리나라에 몇 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 네. 그리고 오늘 시장은 아까 좀 잠깐 한 번만 더 봐드리면 그 오늘 좀 수급이 외국인들이 지금 매수하는 그 업종이 거의 지금 철강 업종이 가장 많습니다. 330억. 그다음에 의약품, 기계업종, 건설업종 이렇게 사고 있고 오늘은 전기전자를 좀 팔고는 있어요. 213억 정도. 그래서 아마 외국인들이 그동안 삼성전자를 사다가 일단 오늘은 좀 매도 쪽으로 아, 방향을 좀 바꿔서 일부 좀 매도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수가 좀 여기서 오르기는 조금 제한스러울 것 같고 네. 다만 민감주가 또 버텨주니까 그래서 결국엔 3200에서 큰 변동 없이
철강유 철강석 가격이 단기간에 많이 빠졌죠. 네, 많이, 네, 많이 빠졌는데 제품 가격은 뭐 대체로 좀 버틸려고, 네, 하니까 뭐 자동차 쪽하고도 뭐 조선 쪽하고도, 맞아요, 대부분 협상된 거니까. 네. 그런 현대제철 같은 거 많이 오르는군요. 오늘 그리고 이제 두 군데 증권사에서 보고서가 나왔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 유안타 같아요. 유안타 증권에서 3사에 대해서 보고서를 썼어요. 포스코, 현철, 포스코, 현철, 동국제가. 동국제가 목표 주가도 올렸고. 네. 근데 이제 그 내용은 뭐냐면은 철강석 가격하고 보통 옛날에는 동행을 해요. 빠지면, 네, 같이 빠지는데, 이제는 그게 어긋날 수도 있다. 철강석 가격이 빠지는 게 감산 우려가 크잖아요. 중국에서. 네. 그렇죠. 그렇게 보면 철강 가격이 또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특히 그 철강의 전방에서 제일 크게 차지하는 게 건설이거든요. 근데 지금 최근에 건설 쪽이 좀 워낙 그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주택 공급 늘리려는 그런 이제 정책들이 많이 나오니까 다른 나라도 그렇게 보면 중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서 철강 수요가 또 늘어날 수도 있는 거죠. 아. 예. 실제 미국의 철강 가격은 정말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네네네. 예. 그래서 철강 업종이 오늘은 시장을 이게 이런 사실을 어떻게 보면 올드한 산업에서도요 텐베가 비슷하게 나올 수가 있는, 맞아요, 게, 네, 어제도 이렇게 뭐 얘기하다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서 세아제강 같은 회사들, 사실 이게, 네, 철강 업체 한 분류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특수한 경우긴 합니다만 작년 3월 그 위기 때 2만 원대 중반이었거든요. 지금 오늘 11만 천 원이니까. 이런 맞아요. 시세, 이건 시세가 나버린 거잖아요. 예. 네. 그 기간 동안에 코스피 두 배 올랐는데 이런 것들 예를 들면 2만 원대 중반에서 11만 8천 원, 그러니까 뭐 다섯 배, 네, 이렇게 오른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성장 산업도 아니잖아요. 이런 세아제강 이런 게, 그죠? 이런 거죠. 그러니까 본질 가치 비해서 이런 종목들. 예. 이게 꼭 오른다는 얘기가 아니라, 네. 우리가 꼭 성장주가 뭐 텐베가 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투자하다 보면. 그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 그 중소형 철강주 중에 텐베가 많아요. 많아요. 동국제강도, 네, 그 코로나 저점일 때가 2,780원이었는데, 네, 이번에 올해 4월 달 고점이 27,000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동국제강 같은 게 10배 나버린. 정확히 10배 같죠. 자꾸 텐베가 하니까요. 햄버거가 갑자기 먹고 싶어요. 아침에 햄버거 좀 먹으러 가겠습니다. 여의도에 배고프신 분들, 예. 여의도 버거킹으로 모이십시오. 버거킹 있나? 버거킹 있나요? 여기? 없어요? 잘 저쪽 아일렉스 빌딩에 있었는데 없어진 거 아니야? 있나요? 네, 없어졌어요. 없어졌죠. 네, 거긴 없어졌어요. 아, 그래요? 못 본 것 같은데. 저도. 아, 햄버거 저기 맛있어. 어디요? 저기 브루클린 버거 조인트라고. 아, 옛날 SK 증권 빌딩 거 있잖아요. 아니 오늘은 그런 수제 버거가 땡기는 자리 아닙니다. 먹어 봐. 치즈 버거에다가 먹을 때 꼭 코카콜라 있지. 빨간 거, 그 뭐 슈가프리 이런 거 하면 안 돼. 에. 제대로 된 거. 오리지널. 에. 어? 쫙. 아, 버거킹 없어졌나? 브루클린 버거 조인트라고 굉장히 맛있대. 아, 그래요? 버거킹 없어진 지 꽤 됐어요. 아니 그 방배동에 뭐야 서래마을에 있을 때 거기가 제일 맛있었는데 여의도는 좀 달라. 또 여기도 영업 잘하고 계신데 또 왜 거기 이렇게 또 아니 뭐 전반적으로 좋다 그랬잖아. 아 이제 뭐 우리 김프로님이 요즘 거칠 게 없어요. 네, 거침없이 아이킥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연블리님은 다 전해주셨을까요? 네, 오늘 네. 다 전해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증시 개장 상황 우리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거의 저희 직원 염승환 이사님 오늘 저녁에 또 오십니다. 박사님 좀 빨리 오소. 한 분 때문에 지금 전무님 한 분 때문에 지금 몇몇 고생합니까. 네 저녁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무더운 여름 바캉스 대신 함께 공부해 보는 거 어떤가요? 무더위를 한 번에 날려줄 쿨썸머 여름 특가 단값 세일 박병창의 매매 기술을 연불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을 신규 구매하시면 평소 듣고 싶던 강의를 50% 할인된 가격에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페이지2를 검색하세요.